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최성원 선수와 엄상필 선수와의 대결. 흰 공에 최성원 선수입니다. 노란 공 엄상필 선수의 PBA 뱅킹. 노란 공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힘이 좀 남아 있었네요. 엄상필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뱅킹한 공 색깔하고 상의하고 똑같네요. 그러네요. 엄상필 선수가 이번 대회 두 경기를 통해서 1.764 하이런 8점, 뱅크샷 12개를 터뜨리면서 비율은 24.7%를 기록 중입니다. 초급의 치카드를 뽑은 엄상필. 흰 공은 2번입니다. 노란공 4번. 4번. 빨간공 9번. 249의 초급에 치네요. 두 선수들이 동갑내기 선수들 아닙니까? 동갑내기 선수의 각자 팀리그 각자의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뭐 리더 간의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1977년 동갑내기 선수들끼리의 대결, 또팀 리더로서 팀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대결이 정말 자존심 대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자존심 대결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투어 경기가 개인과 개인인데 이게 팀과 팀의 경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각 팀의 팀원들이 각 응원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네. 초구는 2번, 4번, 9번입니다. 난이도는 한몇 정도 될까요? 난이도는 뭐 중에 중을 넘진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엄상필 선수가 초구 배치를 잘 뽑았네요. 아무래도 득점의 확률이 가장 선수들이 쳐도 높은 배치죠. 뒤돌려치기가 무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첫 큐라는 거에 대한 긴장감만 조금 해소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짧게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려운 초급 배치는 아닙니다만 첫 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변수가 있군요. 임팩트의 양의 조절이 첫 큐에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번 대회는 두 경기에서 1.525 하이런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설계를 했는데 최성원 선수도 마찬가지로 임팩트의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네. 첫 공격에서는 테이블 파악만 하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두 선수도 모두 생각과는 다르게 내공이 지나가는군요. 돌리기 두툼한 두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엄상필 선수 첫 득점. 엄상필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가장 좋은 성적이 5차 투어, 바로 최상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던 휴원스 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돌리기 대회전으로 살짝 얇게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1목적구가 2목적구를 야, 그래도 맞지 않는군요. 살짝 빼줬는데 아쉽게 길게 진행했네요. 키스의 도움을 받을 뻔한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얇게 맞은 거죠. 빨간 공이 더 빼내줘야 됐었네요.
최상원 선수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 짧게 빠져나갈 뻔했군요. 두툼한 두께를 회전력 조절을 하면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의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가장 좋은 선수가 바로 최성원 선수입니다. 12연승도 있고 그렇죠. 네. 최근 또 15경기에서 14승 1패. 걸어치기 합니다. 좋아요. 와, 이렇게 걸어치기 첫 백샷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워낙에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의 사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프로 당구에 입성하기 전부터 굉장한 기록의 보유자였고요. 항상 뭔가 그 뭐가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이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부드럽게 뒤돌리기. 길었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 쿠션에서 미끄러지듯이 길게 나가는군요. 예민하게 부드러운 속도감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공이 조금 길게 진행했습니다. 성공. 오픈 브릿지를 이용해서 가벼운 성질로 간단하게 분리만 시키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다소 시간을 좀 끌었던 고민이 좀 있었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적중.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 조절도 위험했고 임팩트의 양에 따라서 휘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휘임의 정도를 아주 알맞게 맞춰냈습니다. 집착하게 옆돌리기 잘 만들어내면서 3대3 동점. 되돌아오기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두 선수 다 초반 컨디션을 봤을 때 두 선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뭔가 내용보다는 접전으로 예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엄상필 선수. 사실 엄상필 선수 뭐 프로 원년 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 같았었는데 잠시 주춤했었던 엄상필. 옆돌리기 좋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체구가 크거나 이러진 않는데 굉장한 카리스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정에서도 그렇고 당구를 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수죠. 4득점 나오면서 5대3. 뱅크샷. 오, 좋아요. 좋습니다. 서로 한 번씩 뱅크샷을 터트리면서 1세트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엄상필 선수의 이번 이닝에서의 공격은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각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브릿지를 살짝 높여주면서 낮은 당점을 이용했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빨간 공은 노란 공 밑으로 뺐고요. 여기서 각도가 좁혀옵니다. 짧은가요? 성공했습니다. 야, 7점째. 정확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특이점을 보자면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은 길어졌던 것 같지만 3쿠션에서 공이 알맞게 들어오는 형태. 엄상필 선수의 주특기라고도 볼 수 있는 회전력이 적은 옆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장타가 터지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이번 하이원 리조트 대회에서는 장타율이 10.9%. 엄상필 선수의 이번 대회 성적 좋습니다. 퍼쿠션으로 시도를 했지만 조금 짧게 진행했네요. 네. 8점에서 멈추는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7점의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원뱅크 넣어치기 빗나갔습니다. 아, 순간적인 끌림이 많이 발생했군요. 야, 최성훈 선수의 뱅크샷 너무 아까운데요. 최성훈 선수도 지금 키스를 고려해서 일목적구가 얇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은 브릿지에서 낮은 당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순간적 끌림이 조금 많았습니다.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최성훈 선수의 뱅크샷. 더블 쿠션. 아 이게 돌아서 나가는군요. 두 선수들이 일단 출발은 괜찮아 보였었는데 약간 또 좀 잔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심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조금의 실수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득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스러운 거죠. 최성훈 선수의 뱅크샷. 아 길었습니다. 흰 공을 맞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뱅크샷을 시도했었는데 들어갈 듯하면서도 빗나가는 아쉬운 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었네요. 아무래도 긴각 출발이었다 보니까 각도 체크가 조금 어려웠을 점도 있고요. 앞돌리기 공격으로 공격 성공합니다. 굉장히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도 내공을 길게 내려오게 만드는 회전력의 조합과 당점 높낮이의 조합이 아주 알맞았습니다. 1세트는 엄상필 선수가 9대3으로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뱅크샷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원뱅크 걸어치기 라인 좋죠? 오, 완벽하네요. 1세트에 뱅크샷 두 개. 이 정도면 초반 기선제압은 엄상필 선수가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어느 정도 1세트의 분위기는 엄상필 선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엄상필. 다시 한번 제 공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속 뱅크샷 도전입니다. 각을 체크하는 모습이 5쿠션 뱅크샷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 아, 조금 짧아요. 짧아요. 지금은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지 못하고요. 짧게 빗나갔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옆돌리기로 공격하겠습니다. 두껍게 처리하고 좋네요. 회전으로 성공. 많은 양의 회전을 살리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에 많은 당점을 이용해서 강력한 임팩트까지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역시 이제는 최성원 선수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갑니다. 회전력이 살아있고요. 5 쿠션으로 깨끗합니다.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고 뭐 이기고 있다가도 질 것 같은데 이기고 뭐 이런 뭔가 우여곡절이 항상 당구에 많아요. 네. 그게 최성원 선수 당구의 정말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어쨌든 이기는군요. 그렇죠. 백샷. 물론 질 때도 있죠. 대패전 뱅크샷으로 가고 있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각도 잘 잡아냈습니다. 뱅크샷 두 개, 역시 마찬가지로 엄상필 선수 두 개, 최성원 선수 두 개의 뱅크샷이 나오면서 11대7. 샷을 처리한 뒤 무난한 옆돌리기 배치가 섰고요. 네. 첫 번째 장타가 나오는 최성원. 최성원 선수의 이번 시즌에 장타율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이제 장타율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두께로 회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최성원 선수 있죠. 네. 굉장히 두툼한 두께로 강력한 임팩트를 줬고요. 많은 양의 회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도가 잘 만들어졌네요. 회전을 이용하는 공격을 참 잘해주네요. 네. 특히나 뭐 스핀볼의 형태를 잘 다루는 선수 중 한 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길게 비껴치기를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네. 컨디션이 뭐 전전 대회부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좋지 않았다가 한번 풀리니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조재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연속 우승도 하고 이렇게 컨디션을 굉장히 잘 가지고 가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세계 대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11대10에서 타임아웃. 두 선수들 모두 하이런 7점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도 체크하는 모습이 투뱅크 샷을 걸어서 치려는 것 같은데요. 백샷 갑니다.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은 위쪽으로 맞춘 거죠? 네. 투뱅크 샷으로 걸치는 듯한 느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렇군요. 각이 짧았던 거죠.
빨간 공 왼쪽을 맞고 쿠션을 맞고 쿠션. 그렇죠. 그걸 타고 갔어야 되는데 두껍게 맞았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마찬가지로 회전력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네. 야, 조금 길게 진행했네요. 네. 회전이 너무 과했나요? 회전은 당연히 이렇게 많아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초반 1차 분리각이 좀 덜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밀림이 좀 더 강했던 거죠. 흘러나가는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빗개치기로 동점을 만드는 최성원입니다. 야, 말씀하셨듯이 예상을 오늘 뭐 접전을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1세트부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죠. 옆돌리기를 놓치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뼈 아픈데요.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빨간 공 일적구에 대한 컨트롤은 완벽했는데 회전력 전달이 조금 적었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뒤돌리기로 성공 엄상필. 최성원 선수의 옆돌리기 실수가 과연 이번 세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다시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 경기할 때 보니까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군요. 뭔가 두 선수 간에 풍기는 게 느껴집니다. 두만 두께로 회전력 많이 살아있죠. 성공.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엄상필 13점. 나머지 2점에서 걸어치기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배치가 나왔는데요. 시도하겠죠? 조금은 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연 1세트 마무리 뱅크샷. 아, 대려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스가 한 번 더 나서 진행했고요. 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타이트함을 맞추기 위해서 완벽하게 코너로 넣어야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이게 대려 짧은 실수가 나왔네요. 13점의 엄상필 선수입니다.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돌아서 나갑니다. 많이 밀렸죠? 최상훈 선수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두껍게 두툼한 두께를 이용했어야 됐던 공이었고 회전력의 전달이 조금 더 많아서 길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최상원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야, 역시 마무리 뱅크샷을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이어서 바로 뱅크샷 마무리를 완성시키는군요. 정말 멋진 공격이 나왔는데요. 너무나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 또 키스가 있었고
키스가 빠지는 얇은 두께에 빠른 스피드의 조합으로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전처럼 강한 스트로크로 걸어치기를 완성한 엄상필 선수입니다. 1세트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죠. 15-11 엄상필 선수가 최성원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접전이 펼쳐진 1세트 엄상필 선수가 먼저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갑니다. 일단 엄상필 선수의 그 후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먼저 1세트는 엄상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2세트는 최성원 선수 2번, 4번, 9번 초구 공격하겠습니다. 선수는 두툼한 길게. 두께를 이용해서 5 쿠션으로 초구 성공했네요. 성공. 가장 뭐 거의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공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적구의 위치, 움직임, 속도 모든 게 다 합이 잘 맞았네요. 완벽한 공략법이군요.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군요. 너무 깊숙한가요?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2득점으로 출발하는 2세트 최성원. 1세트 때도 비슷한 배치에 옆돌리기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잘 빠져나왔죠. 네, 배전 공략도 좋습니다. 1세트에 어떤 뭐 조그마한 실수들이 계속 나와서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불안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뭐 세트 게임의 뭐 룰이자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선수에게는 한 세트를 내줘도 다음 세트를 이기면 되니까 큰 부담 없을 겁니다. 서로가 빠졌고요. 회전력이 마지막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갑니다. 득점.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임팩트가 더 강했더라면 1적구가 2쿠션을 맞은 뒤 올라오면서 키스가 날 수 있었는데 임팩트의 양과 뭐 얇은 두께 이런 것들이 합이 완벽했습니다. 무난하게 득점 성공하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4득점. 두툼하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2세트 첫 공격부터 하이런 5점. 회전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초반에 그 회전을 이용한 공격이 참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1세트는 승리했습니다만 또 2세트 늘 접전을 예상을 해야죠. 그렇죠. 이번에도 빨간 공 뒤돌리기를 시도합니다. 회전력 조절 잘 들어갔죠. 오, 느낌이 좋습니다. 그럼요. 예, 끊이질 않습니다. 6점째. 득점도 득점이지만 뭐 공의 힘의 안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배치 또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형태. 두툼하게 마찬가지로 회전력 좋아요. 네.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7점째를 만들었습니다.
초구에 7득점이면 굉장히 또 많은 득점이죠. 1세트에도 7득점이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7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다소 1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한 옆돌리기입니다. 빨간 공의 키스는 없었고 아 조금 밀렸나요? 길어서 득점 연결이 되지 않는군요. 이번 옆돌리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휘임에 대한 현상은 예상을 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컨트롤을 했지만서도 휘었습니다. 많이 쳐다보고 있었던 최성호 선수인데요. 뱅크샷으로 갑니다. 아 조금 길었습니다. 단장장 앞돌리기 짧게 치는 형태의 뱅크샷을 시도했고요. 1세트는 3개의 뱅크샷을 터트린 엄상필 선수 2세트 첫 번째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2세트의 흐름은 또 바뀌었어요. 네, 초구의 7득점을 이어가고 엄상필 선수가 초구 공타를 하면서 다시 또 최성원 선수의 득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돌리기 공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 예상했던 두께보단 조금 얇게 맞아서 빨간 공의 위치는 좋아지진 않았지만 득점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제가 좀 까다롭게 섰군요. 타임아웃. 멀리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하기에는 조금은 심리적 부담이 되고요. 앞에 공을 맞추면서 앞돌리기 대회전의 형태로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길게 방향은 좋아 보입니다. 서서히 좁혀가는데요. 득점이 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고민 끝에 앞돌리기 선택을 했었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빨간 공을 아주 옆으로 근소하게 빠져나가는 듯하게 나가야 각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2세트는 최성원 선수의 생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키스 나오지 않고 성공. 좋습니다. 키스를 아주 예리하게 빼내는군요. 생각보다는 조금 임팩트의 양이 강해서 살짝 위험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시키면서 성공했습니다. 바운딩성 공격으로 역회전을 주고 단 쿠션을 먼저 맞춘 공격이었죠. 와 기가 막히게 또 빨려 들어가는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싹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네요.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은 들어가고 예.
점수가 12대 0이 됐어요. 키스. 키스가 났고 약간 빗나가야 하는군요. 가운데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처럼 일목적구가 장장 단으로 이어지면서 키스가 충분히 있는 배치였습니다. 각을 꺾기 위해서 두툼한 두께를 쓰진 못했는데 뭐 조금 더 두껍거나 조금 더 얇거나 어떠한 뭐 판단이 조금 더 섰어야 된던 공격이었네요. 네. 그래도 7.5점 2이닝 동안에 12점을 몰아친 최상원. 아 지금도 나갔습니다. 길게 진행했네요. 엄상빈 선수의 2세트 워낙 최상원 선수가 초반에 치고 가다 보니까 12대 0 부담이 큽니다. 리버스 공격. 아 끌렸어요. 밀림보다 타격감이 조금 더 강하면서 1쿠션 이후에 공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네. 모양이 생겼습니다. 들어가는 기울기 입사각 자체도 어느 정도 빗각의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야 됐거든요. 아, 휘었어요. 이번 세트에서는 엄상필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공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임팩트를 주면서 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임팩트의 양이 조금 많았기도 했고요. 회전력이 조금 적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전으로 가고 있는 최상원 선수의 공격입니다. 정확하게 성공.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최상원 선수의 흐름이 확실히 좋군요. 이번 2세트는 뭐 거의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네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깔끔하게 완성한 최상원 선수입니다. 13점. 2세트는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아, 조금 길게 진행했죠. 끌림이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 있었네요. 최상원 선수가 연속 득점 이번에는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1점 추가. 워낙에 근거리에 있었던 수구와 일목적구의 거리가 끌림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걸어치기 짧죠. 뱅크샷이 안 들어갑니다. 좋았던 공격력이 2세트 들어와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굳이 뭐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세트 게임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이번 세트 한 세트 쉬어간다라고 조금 쿨한 마음가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세트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왼쪽으로 옆 돌리기 갑니다. 점이 되면서 세트 포인트 14점.
최성원 선수가 14점을 득점하는 동안에 엄상빈 선수는 무득점. 대패전. 자, 아,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코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마무리 대회전이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는 최성원 선수군요. 완전한 코너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성원 선수가 길게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로 보았을 때는 되려 뒤쪽으로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좀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나 뭐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회전력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 오, 어. 야, 잘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각도였는데 쿠션에 이렇게 가까운 이목적구를 회전력으로 완벽하게 처리해냈습니다. 비록 점수 차이는 납니다만 첫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뭐 엄상필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이기면 좋지만 조금 더 뭐 몸을 풀고 간다라는 생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툼한 두께로 옆돌리기도 좋습니다. 뭐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이런도 나오고 혹은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번 공격이 퍼펙트 큐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상당히 쿨하시군요. 쿨하려고 노력하는 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빗겨치기로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다 득점을 하게 되면 상대의 그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7점 치고 최성원 선수에게 공이 쓰지 않으면 뭐 세트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5 쿠션으로 길게 봤는데 각도가 짧죠. 아쉽게 짧았어요. 아, 3점을 득점한 엄상필 선수입니다. 엄상필 선수도 뭐 표정이 뭐 이번 세트 크게 욕심을 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빗겨치기 성공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15대 3으로 2세트 승리하는 최성원. 최성원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하이런 7점을 기록했고 이미 초반에 2이닝 동안에 12점을 몰아쳤어요. 그렇죠. 초반 1, 2이닝에서 다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세트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끌고 갔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엄상필 선수가 4이닝 동안에 공타가 이어졌다는 게 다음 세트에 컨디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15대 11, 1세트는 엄상필, 또 2세트는 최성원 선수가 15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수가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 번씩 서로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3세트에서는 누가 먼저 보여주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1세트에서 엄상필 선수가 이 초구를 놓쳤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뒤돌리기 직접 성공했습니다. 1세트 때는 임팩트의 양이 강해서 조금 짧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임팩트의 양을 조금 더 적게 가져갔습니다. 득점 성공.
조금 길 뻔했습니다. 약간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잘 맞춰냈네요. 엄상필 선수는 유독 이런 배치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시키는 게 아닌 왼쪽으로 진행시키는 걸 좋아하는군요. 선호하는, 그렇죠, 본인 게 있는 모양이에요. 선수들마다의 선호하는 그런 뭐 스타일이라든지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유독 저 방식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두꺼웠습니다. 이 정도의 두꺼운 두께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고요. 이 앞돌리기 빨간 공 일목적구와의 키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트에 보여준 최성원 선수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회전을 조금 억제시켰죠? 들어가는군요. 적중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전이나 무회전으로는 각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살짝의 반대 회전을 이용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각을 잘 만들어냈죠. 이전에 원뱅크 넣어치기 샷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잘 억제를 했군요. 옆 돌리기 성공.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옆 돌리기.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오늘 옆 돌리기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속도감도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엄상필 선수는 조금씩 이제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갑니다. 속도감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각도 형성이 됐죠. 참 최성원 선수 잘합니다. 일단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벌써 또 한 번의 장타를 기록했죠. 5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장타가 벌써 이번 경기에서 3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죠. 꺾어 놔서 옆 돌리기. 조금 짧았는데 네, 조금 모자랐죠? 네. 짧게 빠져나가는 옆 돌리기였습니다. 5점에서 멈추는 최상원. 얇은 두께, 뭐 비교적 얇은 두께로 어느 정도 끌어서 각을 형성시켰는데 끌림이 조금 적었습니다. 자, 아쉽다는 표정으로 들어갑니다. 제 제스처가 그런 느낌이네요. 뒤돌리기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의 키스 타이밍 또한 완벽하게 배제시켜버렸고요. 내공을 느리게 만들면서 비교적 단순해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수구와 일목적구가 일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스가 있었던 배치로 확인이 됩니다. 비껴치기 퍼쿠션으로 짧게 진행시켰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네. 성공했습니다. 자칫하면 많이 짧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겠군요. 속이 탑니다. 서로 이제 접전이 펼쳐지면서 1세트와 마찬가지의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아, 이거 아, 어떤 이걸 뱅크샷인가요? 투 뱅크샷. 오호안 들어갔어요. 와, 이런 뱅크샷이 나올 수도 있군요. 정말 대단한 공격이 한번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멋있었네요. 각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투뱅크샷을 완벽하게 걸어냈습니다. 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깜짝 놀랄 수 있는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투뱅크가 되는군요. 입사각도 어려웠는데 임팩트의 양도 강하게 갔기 때문에 엄상필 선수의 감각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덜 내려가지 않았나요? 투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자, 더블 쿠션을 시도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최성원. 되돌아와서 2점 성공합니다. 득점됐습니다. 자, 그 사이로 빠져나가서 한번더 기회가 있었군요.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엄상필 선수가 이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회전력 전달이 조금 덜 되면서 이렇게 뒤로 진행을 해서 득점이 됐습니다. 의도한 바는 여기서 되돌리가 돼서 맞아야 되는데. 밀림의 양도 조금은 네. 적었고요. 이렇게도 길이 있었군요. 레스트를 사용해서 앞돌리기로 갑니다. 갑니다. 성공. 좋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아주 예리함을 볼 수가 있었네요. 레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앞돌리기를 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예민하게 컨트롤을 잘해줬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레스트도 편안하게 활용하는군요. 옆돌리기 직접 겨냥하나요? 짧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천천히 좁혀갑니다. 와, 대단한 컨트롤이네요. 최성원 선수나 엄상필 선수나 정말 정교하게 오늘 샷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얇은 두께를 예비스트로크 또한 멈추지 않으면서 임팩트의 양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목적구 사이에 내공이 있는데요. 타임아웃. 쓰리뱅크 샷을 각도를 침착하게 재고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은 좁기 때문에 각도를 좀 예민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세트에 뱅크샷 3개, 그리고 2세트에는 뱅크샷이 없었고요. 3세트 뱅크샷 잘 들어갑니다. 적중했습니다. 뱅크샷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아, 거기 손으로 콕 찍었는데 콕 찍은 대로 들어간 거죠? 대단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예. 안으로 파고들었네요. 야,
최성 선수도 오 좋은데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이런 엄상필 선수를 큐스쿨에서 만났다니 참 운이 없었군요. 그렇죠. 사실 그 아픔이 있고 나서 엄상필 선수가 이번 시즌 상당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3세트는 또 분위기가 엄상필 선수 쪽으로 갑니다. 10대 5에서 공격합니다. 옆으로 갑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이 뭔가 이 경기 내용이 서로 한 세트씩 완벽함을 보여준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세트는 둘이 공방전 한번 보여줬고, 그렇죠. 2세트는 최성원 선수 원맨쇼, 또 3세트는 흐름을 엄상필 선수가 가져가서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빼주면서 각도 형성 시켰고요. 오호. 라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8점.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 경기에 소개를 할 때 뭐 동갑 내기의 경기 그리고 각 팀의 리더들 간의 자존심 싸움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런 표현이 아주 걸맞은 치열한 공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상한 것 이상인데요. 원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런 10점. 이번 이닝 뱅크샷 2개. 최성호 선수가 이렇다 할 뭔가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엄상필 선수가 쭉 치고 나갑니다. 세트 포인트 14대 5. 옆돌리기 마무리입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3세트 엄상필 선수 승리. 하이런 11점을 터뜨리면서 15대 5 3세트 승리하는 엄상필이었습니다. 야. 2점, 2점, 11점. 아, 경기 내용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상한 것 그 이상이죠. 네. 이번 경기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요. 4세트에서 또 초구를 잡은 최성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볼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1세트는 접전, 2세트는 최성훈, 3세트는 엄상필. 세트 스가 2대 1. 엄상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4세트 경기로 이어갑니다. 4세트 최성훈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시작. 세트가 금방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길어 보이질 않아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세트, 5세트. 마찬가지로 5 쿠션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초구 성공. 최성훈 선수는 이번 4세트를 승리해야만 이제 5세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풀어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옆돌리기. 돌리기도 맞춰냈어요. 뭔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도 공격 이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득점 성공하고 있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3득점째. 참 뭐 약속한 듯이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어요. 뭔가 하이라이트 보는 것 같죠? 네. 계속 잘 치는 모습만 나오니까 이게 뭐 경기의 전체적인 영상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주요 장면만 모아놓은 것 같은 대단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최성원.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좋죠? 성공. 오늘 경기 정말 특히나 옆돌리기 공격력, 득점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만큼 뭐 포지션 플레이도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뭐 득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최성원 선수 좋습니다. 되나요? 아,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키스의 도움을 조금 받을 뻔했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장단단으로 내리는 종단의 형태를 시도했는데 해법은 굉장히 좋았으나 키스가 가로막혔죠. 아, 정말 미세하게 나왔습니다. 흰 공이 살짝 옆으로 접근했었는데 그게 맞고 마는군요. 키스가 됐습니다. 두껍게 뒤돌리기 득점 성공. 아마 이번 4세트는 접전으로 갈 것 같군요. 네. 과연 여기서의 승기가 엄상필 선수야 당연히 뭐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가고 싶을 거고요. 네.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하는 자와 쫓아가는 자. 경기 내용이 힘드네요. 원뱅크 샷. 아, 이거 끌리네요. 들어갔어요. 아, 대단합니다. 야, 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는 엄상필. 아, 이 입사각에서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끌어내네요. 특히 벽을 맞고 공을 맞고 다시 벽을 맞은 상태에서 휘어 들어가는 이 느낌. 아, 정말 멋지네요. 자, 오늘 뭔가 변신을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끌어서 빨간 공이 먼저 나갔고요. 라인이 좋습니다. 야, 엄상필 선수가 뭐 최성원 선수와 함께 오늘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점을 최성원 선수가 먼저 득점했고 바로 따라가는 엄상필. 뒤돌리기 포지션으로 갑니다. 자신 있는 임팩트로 와 강하게 처리해냈습니다. 네. 다시 장타가 터지기 시작하는 엄상필. 아, 정말 경기 내용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습니다. 네. 당구 팬들이 이 경기 보시면서 와 두 선수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손에 또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긴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애매한 각도여서 각도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타임아웃을 진행했고요. 대회전의 형태 혹은 더블 쿠션 횡단성의 공격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초조해질 수 있어요. 엄상필 선수의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결정을 내리고 공격합니다.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형태를 선택했네요. 아, 출발했습니다. 회전력이 살짝 죽어야 되죠. 아, 진행 좋은데요. 잘 갑니다. 두근두근.
들어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못 말리겠는데요. 저 좁은 각에서 저렇게 세심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두께 그리고 속도감 모든 것이 3박자가 다 맞았네요. 완벽한 득점. 6대 4. 지금은 힘이 좀 많았죠. 시간에도 쫓기면서 공격을 했었던 엄상필 선수의 공격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첫 공격에서 6점. 오늘 세 번째 장타가 터졌습니다. 두 선수 다 1이닝에서 4점과 6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정말 경기가 팽팽하고 재미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엄상필 선수였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히스 타이밍 빠졌고요. 오, 좋습니다. 야,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네, 두 선수 다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키스가 살짝 나올 뻔했습니다만 내공이 먼저 돌진하면서 성공. 두만 두께로 일목적구는 돌려서 내보냈고요.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야, 앞돌리기 공격도 깨끗합니다. 6대6 동점.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단장 단의 형태로 세이프티와 공격을 포지션 플레이를 겸비한 두께 선택이었고요. 회전의 합과 임팩트의 양이 아주 적절히 잘 맞아들었습니다. 오늘 옆 돌리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성공. 이거 참 재밌네요. 누가 먼저 흔들릴 것인지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거 예측하는 것도 오늘 볼 재미, 아주 재미가 풍부한 두 선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7대9로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최성원 선수 계속 공격합니다. 더블 쿠션. 하하. 빈틈이 없습니다. 두 선수들의 4세트. 다시 한번 또 4득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멋진 더블 쿠션으로 점수는 8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양의 득점을 보여주면 대개는 한 선수가 어느 정도 조금 풀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선수 다 지금 뭐 서로 너무 개인적인가요? 네,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자만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그 목소리 누가 큰가 막 대결할 때 있잖아요. 야, 그 고음 대결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참도 뭐 알 수 없고 양보도 없고 재밌는 경기. 뱅크샷으로 작전을 바꿨군요. 우와, 굉장히 또 멋진 공격 나올 네. 뻔했네요. 빨간 공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3뱅크 샷으로 겨냥을 시켰고요. 조금 얇게 맞아서 다시 한번 또 되돌아오는 형태로 갈 뻔했지만 네. 회전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맞는 게 제일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한번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창의적인 3 백샷이었습니다. 하트 선수들이 뭐 표정도 그렇고 상당히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홈상필 선수는 옆돌리기 성공.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옆돌리기 각도 잘 형성시켰고요.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전력이 성공. 4세트도 이런 우리가 지치지도 흔히 말한 않습니다. 영양가 있는 그렇죠. 4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사피 선수의 멋진 더블 레일 완벽하게 또 맞춰냈죠. 뒤돌리기. 조금 밀렸어요.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엔 약간 길게 나갔습니다. 8대 8. 쓰리뱅크 샷을 시도해 볼 법도 했던 배치였는데 뒤돌리기를 선택했고요. 살짝의 밀림이 과하면서 조금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깊숙하게 파고 들었는데 득점 됐습니다. 오늘 옆돌리기 정말 좋은데요. 네. 두 선수들이 매 이닝마다 멋진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쉬는 법이 없네요. 뒤돌리기 성공. 앉아있는 선수들은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상원 선수가 공격할 때는 엄상필 선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엄상필 선수 공격할 때는 최상원 선수가 불안하고요. 근데 표정을 보면 서로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네, 포커페이스들이군요. 할거 해라, 나도 내거 한다. 살짝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예민한 두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어서 옆돌리기 완벽합니다. 오늘 옆돌리기 놓치질 않아요. 옆돌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11대 8. 템포도 뭐두 선수들이 빠르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옆돌리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이닝 4점, 2이닝 4점, 3이닝 현재 4득점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정답풀이 같죠? 그냥 딱 답이 나와 있는 그렇죠. 고민 없이 딱 포지션이 나오면 그냥 공격하는 듯한 정답풀이 같은 이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 회전력이 조금 넘어갔나요? 오,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약속한 듯이 계속 4점씩만 딱딱 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4점씩 3번.
회전의 양이 조금 많았죠. 말씀드렸듯이 최성훈 선수는 4점, 4점, 4점. 그리고 엄상필 선수는 현재 6.2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겹치기 좋습니다. 성공. 편안한 두께를 이용해서 뭐별 무리 없이 득점에 성공했고요. 이 다음 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풀이를 보여줄지. 뱅크샷을 겨냥합니다. 나오나요? 조금 두껍게 네, 맞았죠. 맞았어요. 공이 점점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와, 봤습니다. 네. 엄상필 선수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네요. 두꺼웠는데 공이 점점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행운까지 잡아가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최성훈 선수로서는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5세트로 갈 텐데, 엄상필 선수가 아주 바빠졌어요. 타임아웃이 없는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시간이. 네. 이제 자세를 잡고 공격하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면서. 급하게 공격을 네, 시도했습니다. 공격했네요. 익스텐션을 좀 뒤늦게 찾았어요. 갑자기 익스텐션을 가지고 가는데 한 3초 정도 남아 있을 때 공격을 했군요. 그렇죠. 득점이 지금 됐다고 봤는데 엄상필 선수가 한번 어필을 합니다. 이게 쿠션으로 맞은 게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 경기장 내에서는 네.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 소리로도 판단을 할수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심판 콜은 득점이 된 걸로 봤고 엄상필 선수는 살짝 맞고 들어갔네요. 네. 느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살짝 중요한 번복이 건, 됐었죠? 네, 중요한 건 네. 살짝 맞고 들어갔죠. 엄상필 선수가 딱, 뭐,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어필을 건 했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선수들은 아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성원 선수의 득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정정이 됐고요. 엄상필 선수의 공격입니다. 두껍게 회전력 살아있죠? 옆돌리기 성공, 동점을 만드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4세트, 균형이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점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았군요. 너무 짧았어요. 짧아요. 이어가지 못하는 엄상필 선수였습니다. 3점 싸움이 이제 펼쳐집니다. 12대 12. 뭔가 최성원 선수의 집중력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쓰리뱅크 샷을 재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 아, 길었어요. 길었어요. 이 뱅크샷이 들어갔으면
승부는 이제 5세트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그렇죠. 아, 이게 아쉽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사표 선수에게 찬스가 온것 같은데 앞에서 각도가 살짝 길었습니다. 두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무척 아쉬워하는 최상훈 선수입니다. 탄력감을 실어줬죠. 엄상필 선수 득점 일단 만들어냈어요. 13점. 한점한점 상대가 나올 때마다 최성원 선수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각의 형태의 뒤돌리기, 조금은 브릿지의 위치가 불편하다 보니까 예민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끌었는데 회전력 살아있죠?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14점. 와, 엄상필 선수 무섭습니다. 아, 지금같이 불편한 브릿지를 만든 상황에서도 정확한 임팩트와 정확한 두께를 이용했네요. 깨끗하게 맞춰내면서 14대 12, 1점 남아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마무리.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했는데 뒤돌리기 마무리 대패전. 자, 야 이거 파고 들어가네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 조금 길었네요. 와, 이제 엄상필 선수 이제 끝난 줄 알고요. 인사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출발 자체가 근데 조금은 길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너 부근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조금씩 짧아지다가 아 어허. 정말 조금 길었네요. 네, 자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최상원 선수가 빠르게 나옵니다. 최상원 선수도 보조 브릿지 레스트. 뱅크샷 안 아, 들어가네요. 두꺼웠어요. 야, 뱅크샷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 너무 두껍게 맞아서 힘이 없습니다. 네. 최성호 선수 꼭 성공해야 되는 뱅크샷이었었는데 속이 타고 있는 최성원. 어우, 배치가 나쁘지 않은 배치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 자, 시원하게 갑니다. 아, 마무리 성공. 득점됐습니다. 최성원을 꺾고 엄상필 선수 16강에 올라갑니다. 야, 오늘 두 선수들이 뭐 서로 치고받으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했습니다. 아, 최성원 선수도 너무 잘해줬는데 이번 경기는 엄상필 선수가 더 잘했습니다. 예, 엄상필 선수가 오늘 완벽하게 해내면서 뭐 치열한 접전 끝에 최상원 선수를 꺾고 엄상필 선수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 다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멋진 경기 내용 그리고 뭐 깔끔한 매너들까지 정말 완벽한 경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숨쉴 틈이 없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그 공격력이 완전히 꽉차 있는 공격력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아, 최상훈 선수가 축하해주고 엄상필 선수는 아까 그 투쿠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아, 보기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경기를 할 때는 치열하게, 끝나고 나면 동료의 마인드로 서로를 네. 위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네요. 기뻐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엄상필 선수가 3대 1. 스코어는 뭐 3대 1입니다만 대등한 경기였었고요. 약간 근소하게 엄상필 선수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 엄상필 선수가 최성원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